이제는 최고의 게임 방송인 MBC 게임. MBC 게임. 그리고 최고의 게임 리그로 발전한 MBC 게임 스타리그.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했다. 이것은 MBC 게임의 스타리그 3년의 역사를 결산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모든 스타리그 팬에게 더 밝은 내일을 위한 보다 새로운 비전이다. 오늘은 MBC 게임 스타리그의 3파 KPGA 투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KPGA 투어는 원래 한국 프로게임협회에서 프로게이머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위해서 기획되었다. 하나의 대회를 위해서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대다수의 프로게이머가 매달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KPGA 투어는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대회가 열렸고 2001년도를 결산하며 KPGA 위너스 챔피언십이 열렸다. KPGA 위너스 챔피언십은 프로게임협회가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로 기획했던 대회였다. 무엇보다 KPGA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건 아니었지만 2001년도 전체 성적에 따라서 최고의 스타였던 임요환, 홍진호 등이 참가하여 리그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임요환 선수의 16강전 경기는 임요환 선수의 화려함을 맛볼 수 있는 경기였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박태민 선수의 진영이죠. 2시에서 파란색 쪽으로 경기를 펼칩니다. 자, 임요환 선수 5시 쪽에 연두색 헤란이에요. 자, 이 정도의 거리라고 하면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예상을 해주시죠. 네, 역시 뭐 테란 대 저그에서 테란이 두 가지 양상을 보이는데요. 하나는 빨리 어린 팜의 매딩러시로 가서 저그를 입구를 조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택하는 건 좀 늦게 나가면 사이언스메슨과 함께 한 방에 나가는 탱크와 함께 나가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임요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상대편을 많이 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대민 선수 그에 대해서 어떤 멀티를 몰래 다른 스타팅 포인트 특히 언덕 멀티를 많이 들키더라고요. 이런 쪽에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대민 선수의 경기 스타일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박태민 선수 하면은 뭐 특별하게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뭐 특징이라면 특징일까요? 네. 박태민 선수의 그 어떤 그 맵에 대한 적응도와 그리고 어떤 그 전략이 특별하게 보통 선수 같으면은 자신의 좋아하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있죠. 네. 타이밍도 있는데 박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고 어떤 그 적응을 하면서 그 맵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박태민 선수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그 같은 스타일. 그래요. 네. 뭐 저글링 뮤탈이라든가 뭐 럴커 히드라든가 어떤 시스템 하나를 택할 텐데 박태민 선수 다 씁니다. 네. 종합적으로 다 쓰기. 사실 뭐 최근의 경향이기도 한 건데, 이 히드라 럴커를 한 다음에, 뭐 뮤탈로 먼저 괴롭히고, 히드라 럴커 뜨고, 그리고 뭐 울트라 디스크까지도 가고요. 실제로 뭐 이제 외국 선수상들도 그런 모습 보여줬었는데, 그러니까 유닛을, 모든 유닛을 골고루 참 쓰는 선수다. 그러면서 물량전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드랍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요환 선수가 어떤 투베럭스다가 지금 보면은요 박태민 선수는 구드론 스피드업된 저글링 내지는 구드론 이후에 이 레어 통해서 뭐 빠른 레어 업그레이드 그리고 또 히드라리스 럴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주로 사용을 할 것이 초반 이 저글링을 이용한 게릴라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글링이 나왔어요. 뛰긴 합니다만. 네, 지금 임요환 선수는 안정적인 투베럭스를 구사하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 뭐 입구 뭐 이렇게 건물 막기가 아니라 건물로 벽을 치면서 그 뒤에 머리를 모아두는 지금 만약에 이 조우가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요환 선수의 SCV와 그리고 이 저글링이 만났죠. 네. 만약에 박태민 선수가 5시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나 지금 임요환 선수의 SCV 덕택에 아주 확실하게 5시로 뛸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초반 뭐 승부수 한번 던져보네요. 박태민 선수 저글링 러시 찌르게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어디로 가는 건가요? 건물이 너무 자원에 꽉 붙어있으니까 없는 줄 안 거예요. 보통은 테란이 입구 막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 박태민 선수? 정말 박태민 선수에게는 야, 네,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임요환 선수의 어떤 기지가 다시 한번 발휘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얼마나 황당할까요? 박태민 선수 네. 다시 갑니다. 저글링 지금 야, 이산이 아닌 게 왜 그거네 완전. 네, 그렇죠. 여기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지금 박태민 선수 저글링 뛰면서도 놀랐을 겁니다. 자, 네.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마린 막았습니다. 네, 이미 뭐 머리 많이 모였고요. SCV도 지금 임요환 선수 같은 게 뭐 같이 잘 써주거든요. 그 지금 뭐 저글링으로 큰 재미 망연자실이네요. 저글링 네, 큰 재미 보기 힘든 거죠. 확실하게 확신을 하고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한 제가 참 민망스럽네요. 자, 이거 공격을 해봅니다만 마린은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요 지금 박태민 선수 저글링으로 SCB에 감싼 마린에게 상처를 너무 크게 주려고 한다기보다는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외곽 지역에서 돌다가 가스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가스통에 약간 좀 타격을 준다거나 네. 하는 식으로 뭐 경기를 이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두 겹으로 둘러쌌어요. 예. 지금 두 겹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임요환 선수 이거 실수예요. 네, 이번에 이렇게까지 그 붙여서 싸울 필요는 없었는데 어쨌든 저글링 훨씬 막았거든요. 네. 막았으면 저그로서도 사실 뭐 빠른 속도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재미 못 보면은 후반 갈수록 저그 좋지 않고요. 테란으로서도 머리는 어느 정도 이뤄도 괜찮거든요. 일단 럴크만 막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박태민 선수의 저글링이 이 두기가 참 중요한 살림꾼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보통 초반에 패스트 이 럴크 잡힙니다. 참 많아요. 네. 참 많은데 이 초반 패스트 럴커에는 반드시 따라줘야 될 것이 이 저글링의 그 어떤 그 활동입니다. 저글링으로 초반에 일단은 먼저 가서 몇 대 마린에게 이게 총을 좀 맞아줘야 이 럴커가 완전하게 또 버로우시킬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패스트 럴커의 어떤 저글링 콤비네이션인데 저글링이 빠진다면 럴커는 머린한테 어떤 버로우 그리고 전진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네요. 네. 정말 네. 임요환 선수. 이 저희 그 김철민 캐스터의 호주에서 막 기국과 함께 또 아주 뭐 재밌는 광경이 예. 네, 하나가 나왔는데 꼭 입고 막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어떤 역설적인 그런 어떤 재밌는 경기네요. 그 박태민 선수가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봤으면은. 이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워낙 그렇죠. 초반에 빠른 러시라 그렇게 서두르는 게 당연하긴 했어요. 아, 지금 박태민 선수 계속해서 머린의 수를 줄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도 박태민 선수도 뭐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임요환 선수로서는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 내가 초반에 그드론에 이 저그링 러시를 막아냈다. 그렇다면 테크트림이 어떤 자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 자, 서플라이! 딱 막았습니다. 네. 네, 지금 임요환 선수의 어떤 그 앞선 테크트리 벌써 뭐 공중 유닛인 그리고 또 사이언스 배슬이 네. 나올 만한 준비도 갖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요환 선수로서는 마음이 넉넉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자, 박태민 선수 그렇다면 어떤 다른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박태민 선수 역시 뭐 멀티하고 있고요. 럴커를 두 기, 세 기 만들어줬는데 한 기는 수비용으로 배치시켰어요. 그만큼 임요환의 빠른 반격에 대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네. 그러면서 럴커가 역시 상대편 입구 한번 막아줘야죠. 아, 럴커 수비용으로만 쓰네요. 이거는 좀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럴커 나오면 상대편 입구 한번 막아줘야죠. 네, 지금 이 럴커 아무래도 박태민 선수의 입장에서는 확장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스피드업된 저글링 이후에 럴커가 저그 유저로서는 필살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서 저글링 그 타이밍을 너무 잃었어요. 네, 자 지금 드랍시 갑니다. 이거를 오버로드가 살짝 보긴 했을 건데요. 네, 럴커와 드랍십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박태민 선수가 임요환을 안다라는 말이 맞아요. 네. 이때쯤에 온다라는 거 알 때 럴커가 보통 통상적 상대편 입고 막아야 되는데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이 뭐랄까요? 철두철미하다고 할까요? 야, 임요환 역시 뭐 이 유닛 컨트롤 한번 해주네요. 위험해지죠. 드론 위험해지죠. 자, 일단 럴커에게 잡았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박태민 선수의 입장에서는 뭐 드론이 피해를 입는다, 레어가 파괴된다라는 입장보다는요. 럴커! 그렇죠. 드론 같이 싸워줘야지. 아니면은. 네. 근데 한 기로만 막기 힘들거든요. 럴커 지금 이러다 잡히면은. 자, 럴커 잡힙니다. 이거 뭔지 못 봤지? 이거 박태민 선수!
임유한 선수 럴커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네, 뭐 머리 컨트롤이 바로 이거다. 뭐 네, 럴커 공략법 해법을 보여주겠습니다. 임유한 선수. 아, 자 럴커 급하게 돌아옵니다만 멀어도 됩니다만 이거 스캔드라고요. 스캔 에너지가 모자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저거 쓰고 아, 돌아가면서 야. 아, 임유한 선수의 환상적인 머리 컨트롤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럴커가 가시 공격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방향을 재기 때문에 그때 순간적으로 머리를 피해주기만 하면은 가시 공격에 의해서 크게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거예요. 아, 스타여 무너지고요. 아, 완전히 특공대 할 일 다 하고 아. 네, 전사했습니다. 뭐 저 정도면 뭐 이 그 특별 뭐 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와, 정말 뭐 특수부대네요, 머리니. 네. 네. 임유한 선수는 이제 이맘때쯤 되면 이제 플레이가 임유한 선수 플레이 이제 질릴만 해라고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요. 이건 그러나 임유한 선수의 플레이에 질린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기존의 KPJ 투어에서 이 팬들한테 보답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이제 위너스 챔피언십에서 정말 멋진 경기 보여주겠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아, 경기 정말 머리 아, 컨트롤 스코어지도 이 박태민 선수 초반에 그 뭐랄까요 저글링 실수만 네. 안 했어도 하는 아쉬움이 또 남지요. 네. 지금 현재 박태민 선수의 타이밍은 정확했습니다. 지금 뭐 벌써 그 어려운 빈드랍십입니다. 네 이미 내렸어요. 내렸죠. 지금 내려 있는 모습이죠. 스커지를 네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저글링이 나가자마자 또 바로 스팀팩을 완벽한 쓰면서. 심리전이에요. 저거는 네.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저희가? 네, 앞에서. 더구나 이게 누구 집입니까? 막아놨네. 입구 네. 막고 있는 임유한 선수! 야, 저거 이동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머리인 정말 한 명 한 명이 특수부대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또 드론들 피난난이 바쁩니다. 정말 이 감탄사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이 컨트롤, 아주 세세한 컨트롤에 있어서도 임유한 선수의 플레이에는 감탄사가 안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유한 선수 본진에서 사이언스패스를 나왔죠. 탱크가 쳐졌죠. 네. 이제 나오죠. 밀죠. 네. 주력부대죠. 선봉부대가 뭐 본진 교란했죠. 멀티 교란했죠. 자원채취 저거는 지금 뭐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란 완전히 말했고 드론도 부족하고 유닛 못 만들고 있는데 주력부대 그냥 도착하면은 지지죠. 이거는. 네. 네. 그런데 지금 박태민 선수의 입장이 저그 유저로서는 저그 유저들은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 저글링이 제대로만 5시에 맞다 거기로 확실하게 들어가기만 했더라도 이런 상황이 안 됐을 텐데 네.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박태민 선수가 임유한 선수에게 장을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때 정확하게 들어갔으면은 임유한 선수가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SCV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보단 발전 속도가 조금은 느리다라는 거죠. 자, 거고요. 밀고 네. 들어갑니다. 네, 지금 공일업 상태고요. 공전등화, 박태민 선수. 아, 네, 뭐 이 정도 병력 막으려면 최소한 뭐 럴커 한 세네 개, 히드라 한 분대 이상 있어서 조합으로 싸워줘야 되는데 저글링 몇 개밖에 없습니다. 자, 공격 허브기 시작하고는 CJ 탱크와 그리고 마린들 네. 집중 공격. 아, 임유한 선수의 이런 플레이에 박태민 선수, 글쎄요, 금메달리스트에게 동메달리스트가 또다시 한번. 아, 그러면서 멀티 견제까지. 임유한 선수의 양동작전. 네, 뭐, 한 곳만 공격하는 거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임유한 선수 멀티와 본진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박태민 선수의 진영을 초토화시키네요. 아, 본진 무너지네요. 완전히 싱크로나이즈입니다. 뭐, 예, 네, 본진과 멀티에서 뭐, 동시에 펼치는 공격. 지지! 자! 럴커 두 마리가 있는데도 마린 메릭의 컨트롤러 추격을 주는 플레이는 단연코 당시에는 납득하기 힘든 플레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유한 선수는 그 마린 메릭으로 박태민 선수의 본진을 파괴했고 승리를 가져갔다. KPG 위너스 챔피언십 임유한의 결승 진출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당시 MBC 게임에서는 입상 경력이 없었던 임유한이 더욱 욕심을 냈던 것도 같다. 하지만 이변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예상하지 못할 때가 일어난다. 그것은 바로 오뚜기 저그 성학승이란
슈퍼저그 루키의 존재였다.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는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KPJ 11월 대회에서 우승했던 성학승은 임유한을 상대로 당찬 플레이를 펼친다. 자, 경기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 2시 쪽에 성학승 선수의 저그입니다. 노란색 저그입니다. 임유환 선수의 진영 2와 가로로 마주하고 있죠. 보라색 테란 10시 쪽에서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 2시와 10시의 테란과 저그 임유환과 성학승 경기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은지요? 네, 이 보통 이 어떤 빌드업을 짤 때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로스 템플입니다. 근데 이 시메트리 오브 사이는 느낌이요. 선수들이 느낌이 로스 템플보다 오히려 짧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스트릴이죠? 그렇죠. 플레이스트릴에서. 그래서 이 보통 그 선수들이 로스 템플에서 할 때는 뮤탈을 6기에서 10여기 띄우고, 그 다음에 럴커로 가는 체제인데, 저그 플레이어들이 이 맵에서 뮤탈 띄우기에는 뭔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성학승 선수 같은 경우 시메트리 사이 그 섬에서 플레이할 때 어떤 럴커를 많이 쓰는 모습을 극초반 그 상당히 빨리 럴커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는 물론 섬맵이었지만 육지 맵에서도 럴커를 좀 빨리 쓰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아, 지금 성학승 선수가 역시 방금 임영수 해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프렌스트릴 자체가 러시 거리가 대각선이 아닌 이상이야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것을 아무래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빠른 스포닝풀이 올라갔죠. 지금 약 9드론 정도에서 스포닝풀을 건설을 하는 걸로 보았는데, 이것은 초반에 저글링을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뭐 빠른 스피드업 저글링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빠른 레어를 해보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초반에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성학승 선수. 그렇죠. 뭐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네. 성학승 선수로서는 약간 오히려 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뭐 초반에 극초반에 타격을 좀 줘야 되는데, 그것이 되면은 성공을 하게 되면은 좀 유리한 고지인 거고, 또 실패를 하게 되면은 확장적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 힘들었습니다. 아, 네. 역시 뭐 라바를 세 개를 돌렸다가 남겼다가 지금 저글링, 육저글링을 누른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입구를 두드리면서, 네, 임영환 선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구를 막는 스타일로, 그리고 안쪽에 배럭을 하나 더, 배럭스를 하나 더 진 두 배럭스 스타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두 개. 네. 모습입니다. 이 플랜스트윌에서 임유환 선수가 지금 입구를 막는 걸 봐서는요, 일단은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들키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정찰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지금처럼 이런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저글링으로 인해 이 게릴라전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막아보고자 지금처럼 그 심시티 입구 쪽으로 전진 매치 시킨 거죠. 네, 사실 16강에서 박태민 선수를 상대로 할 때는 안쪽에 그 미네랄 쪽에 어떻게 건물을 딱딱딱 붙여가지고 네. 박태민 선수가 커다란 실수라는 그런 걸 유인했었거든요. 아, 자, 예. 입구 탄탄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테란이 입구를 막고 있고요. 저글링이 와서 피해를 못 준다면 오히려 빌드오더 자체는 테란이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들기고 있네요. 지금 성학승 선수가 계속해서 서플라이를 한번 몇 대씩 때려보는데 네. 그게 뭐 SCB가 미리 대기를 하고 있다가 수리를 하는 것과는 뭐 어떤 별다른 타격을 못 주게 되거든요. 네. 저그로서는 어떤 극초반 멀티라는 저그의 장점을 하나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아번독이 지금 멀티를 하고 있죠, 성학승 선수. 네, 스리처리를 아직 게스는 안 캐고 있고요. 익스트랙터 만들지도 않았고요. 네. 지금 이건 뭐냐, 뭐, 초반부터 뭔가 물량전으로 헌철이 밀려가면서 이런 상태로 가면요. 보통 뮤탈로 가기보다는 뮤탈은 좀 늦어지고요. 저글링 발업으로 체제로 갔다가 히드라, 그리고 그 다음에 롤커 체제로 가기 쉽습니다. 네. 그런 일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MBC 스튜디오에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지금 이 공간이 모자라서 지금 바라는 곳에도 많은 분들이 와 오셔서 직접 오셔서 선수들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다른 곳에도 지금 곳곳이 네. 이 모니터를 놓고 배치시키고 그리고 네. 많은 관중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데 참 그 뜨겁죠 그 반응이.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한 공간에 못 들어오고 계시는데 결승전 때는 5천 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5천석 꽉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학승 선수가 선택을 한 것이 스레츠리 저글링.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뭐 히드라 체제나 아니면 테크트리를 올릴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 3해처리 저그라는 것은 일단은 극초반에 테란이 바이오닉 체제로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아카데미가 완성이 되고 메딕이 몇 개 추가됐을 때에 한번 러시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저글링으로 샌드위치 시켜서 그 병력을 분산시키겠다, 없애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저글링으로 반드시. 근데 만약에 그때 저글링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상태로 멀티 진영이나 아니면 본진까지 위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방에 쓸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스토일 이 맵 같은 경우에 특히 더군다나 어떤 그 병목적이 많습니다. 골목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곳에서, 두 방향에서나 심하게는 이 멀티의 언덕까지 얘기할 땐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지형이 많거든요. 아. 자, 이묘한 선수 심상치 않은 마린 메디 그리고 파이어벳의 모습인데요. 네, 이거는 뭔가 한번 일단 두드려 보겠다, 압박하겠다 이런 그렇죠? 의미인데요. 네. 괜히 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압박을 뭔가 하다가 가능하면 멀티 공략까지 한번 시도를 하겠죠. 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묘한 선수의 입장은 이 테란이 한 번에 러시 타이밍이에요. 지금 네. 뭐 파베 두 기와 그리고 메딕 몇 기를 섞어서 한번 첫 번째 러시 타이밍인데 지금 만약에 성학승 선수가 저글링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확보해 놓지 않는다면은 지금 네. 이 멀티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러시 타이밍하고 바로배 어떤 타이밍하고 아주 어떤 절묘하게 선후 관계 있거든요. 지금 아직은 반업이 안 된 것 같은데 저글링이. 네. 자 멀티 쪽으로 안 갑니다. 멀티 쪽으로 안 가. 멀티 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만 저글링도 있고요. 네. 이렇게 샌드위치 플레이. 아, 성큰 콜로니 둘. 네. 생각보다 성큰 콜로니 많고요. 자 그나마도 성큰 콜로니 방금 완성된 상태입니다. 지금. 네. 아 그러나 지금 저글링 그 위험한데요. 네. 병력이 생각보다 적어요 저글링이. 네. 네. 발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묘한 선수 멀티 공격 들어가는 이묘한 선수. 성학승 선수 이거 멀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저글링을 어느 정도 다 속보를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지금 거기에서 뒤처지게 되면서 오히려 멀티에 쓰인 미네랄과 네. 자원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저글링이 발업이 안 된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가장 위험을 아, 네. 나가네요. 보충됩니다만은 드론이 방어하러 왔다가 많이 잡혔죠. 역시 3회 처리가 그래도 무섭긴 무섭습니다. 네, 본진 해 처리가 두 군데나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저글링을 많이 모아서 오기는 한데 발업이 안 됐다는 게 가스를 이렇게 캐기 시작했다는 게 이렇게 어떤 그 단점을 하나 가지게 된 그런 원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성학승 선수 레어도 아직까지 올리지 않고 일단은 초반에 임현 선수가 러시를 들어갔을 때가 저그의 확장 타이밍이었어요. 그렇죠. 저그의 확장 타이밍이 아주 기세 좋게 들어갔는데 성학승 선수로서는 아쉬운 것이 가스를 조금만 더 일찍 채취해서 이 스피드업만 되었더라면은 아니면은 저글링을 조금 더 일찍 충원을 좀 시켜 놓았더라면은 오히려 드론 타격도 안 입고 그리고 바로 유닛을 임현 선수의 유닛을 없앨 수도 있었거든요. 네, 임요한 선수 이제 그 스타포트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임요한 선수 뭐 비장의 무기 드랍십이 또 본진과 멀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략하는 그런 플레이도 지금 막 나올 것 같고요. 성학승 선수는 이제 막 레어 그레이드 들어갔고 이게 물량전 스타일로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멀티를 또 어떤 늘리면 근데 보면 이제 방금 러시 전에 성크를 7개나 만든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미네랄 소모량도 꽤 많고요. 네. 지금 테크트리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죠. 지금 성학승 선수가 레어가 너무 늦었어요. 뭐 3 처리 치고도 약간 좀 늦은 타이밍의 레어였고 그렇다면은 이 초반에 네. 절대적으로 이 저글링으로 지금 거의 방어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머린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빈집 처리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 저글링이 집안에만 있는다고 해서 그렇죠. 좋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오히려 임요한 선수의 시선을 끌어주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역할을 네. 해줘야죠. 오버로드 잡으러 언덕 올라갔다가 성학승 선수가 눈치채고 피하고 오늘 지금 오버로드 한 기록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네, 아 드랍 10이겠죠 분명히. 스타포트의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있는 임요한 선수 이에 비해서 테크가 상당히 늦어있는 성학승 선수입니다.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임요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드랍십을 네. 만들게 되면 어떤 성큰의 사거리 밖에서 어떤 공략을 하는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지금 드랍십이 일단 움직이게 되면 뭐 메딕 한 기나 뭐 두 기와 함께 머리를 내리게 되면 성학승 선수로서는 아 드랍십 네. 등장! 임요한 선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드랍십의 탱크가 아크라이드 모드
되겠죠. 아직은 시즌 모드가 개발이 안 됐겠죠. 네, 아직 사실 네. 업그레이드가 안 됐는데 임유환 선수 지금 원드랍십을 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투드랍십 정도라면은 유닛이 없고 오로지 썬큰 콜로니만으로 지금 방어를 체제를 하고 있는 네. 성학승 선수의 애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저글링이 있긴 있죠. 아까 만들어놨던. 네. 아 멀티 쪽에 헤드라 했을 때 완성되자마자 이게 지금 외곽 지역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분까지 함께 나와서 좀 맞서줘야 돼요. 저글링 대부대 아까 만들었던 병력이 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타이밍 기가 막힌 이묘한 선수. 네, 역시 뭐 이 괴롭히는 플레이 또 시작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성학승 선수는 방어를 하는데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특히 취약 지점 미네랄이나 가스 부분에 이렇게 머림 그 부대가 내리게, 공격부대가 내리게 되면은 이 타격이랑 정말 신경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 드랍십을 잡을 수 있는 히드라나 아니면 스커지나 뮤탈리스크가 빨리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일종의 겁주기일 수도 있어요. 네, 아, 스피드업 됐네요. 그래도. 지금 임유한 선수는 이 드랍십을 운영을 하면서요. 네. 벌써 테크트리가 올라갈 대로 올라갔죠. 예, 네. 퍼실리티까지 올라간 상태고 지금 차분차분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아, 성학승 선수가 상당히 방어적이에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 투드랍십. 아, 네. 역시 본진의 병력이 왜 이렇게 적은가라고 생각했더니 예. 출동을 했네요 벌써 드랍십인데. 자 멀티 쪽 완전히 무너질 듯한 성학승 선수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원드랍십 정도면 서브 콜로니가 약간은 벌어질 수 있지만 투드랍십 정도가 내려지게 되면은 뭐 드론이랑 썬큰 정도로는 막아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어떤 그 방어형 그 어떤 그 유닛 시설 썬큰 컬러나 스포 컬러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그 고정되어 있다라는 단점 때문에. 근데 이미와 선수가 그런 그 단점을 그 완전히 그 가지고 노는 그런 플레이였고 성학순 선수가 뭔가 딸려가는 듯한 썬큰을 네.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만 유닛으로 막아야 되는데 방어 시설로 막는다.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자, 이 저글리 오면은 뭐합니까? 탑니다. 자, 이모년을 맞이했죠. 올해가 이모년. 이모년, 이모한. 네, 아. 네. 이 한 명 그 메딕 네 길을 꿰매는 메딕까지 다시 태워서 자 지금 성학승 선수는 어떤 병력 생산에 자원을 투입할 그런 겨를이 없어요. 네 썬쿤 지금까지 만들어진 개수만 해도 총 10개가 넘습니다. 네, 이 자원으로만 따져도 뭐 자, 엄청난데 또 갑니다. 지금같이 3 처리 체제로 가는 이 저그 같은 경우에는 드랍십 운용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기 승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본진 쪽으로 네, 본진 쪽으로 한번 정찰해서 시야를 확보해주고 그다음 병력 상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지금 병력 유도한 거죠. 네. 자 밖으로 빼면서 드랍십을 따라서 저글링이 자 저글링도 움직입니다. 지금 저글링 한쪽으로 자, 봅니다. 본진! 그리고 유인 밀고 들어가는 이묘한 선수 본진의 석극권이 두 개밖에 없는 네, 상황. 완전히 어떤 그 기만하는 전술이죠. 아, 네. 상대편을 네. 대단한 심리전이죠. 이묘한 선수 드랍십을 유인하는 거 그러면서 다시 태웁니다. 네 머린의 시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글링의 시체만 보이고 있고요. 네 정말 잘 꼬시네요. 성학승 선수가 지금 썬쿤에 투자한 비용만 1000이 넘어요. 미네랄이 네. 지금 타이밍에 미네랄 저렇게 많이 투자했다라는 거는 유닛을 바꾸면 충분히 뭐 두 부대까지도 나오는 한 히드라리스크만 쳐도 한 부대 이상이 나오는 그런 자원이거든요. 아. 임유한 선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드랍십을 워낙에 잘 사용하는 선수가 임유한 선수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주 아. 그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렇게 성학승 선수가 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방어에 연연을 하고 있을 동안 임유한 선수 이런 식으로 또 유닛을 많이 네. 모은단 말이에요. 시즈 모드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요. 테란이 멀티를 해도 저그가 멀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막기 급급하거든요. 언제 또 성학승 선수 심리적으로는 언제 또 드랍지 볼지 모르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상대편 멀티 체크할 심리적인 여유도 상당히 부족한 거죠. 이제서야 스파이어 갑니다만은 대형이 이미 편성된 임유한 선수 많은 분들이 아주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면 선수 플레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네. 드랍십. 아, 시즈 모드! 사이언스 베슬까지. 네, 이제는 뭐. 경기가 뒤집어지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자, 럴커 나옵니다만, 럴커! 갖다 주는 상황이죠, 저거? 네. 아, 이거! 언덕 위긴 하지만은 사이언스 베슬이 있기 때문에. 럴커의 어떤 이점을 아! 디펜스 매트릭스까지 그런 것만 이면 선수 네 이럴 때는 강제 어택을 해줘야죠. 디펜스 매트릭스가 안 된대 그게 네 아우 네 성학승 선수 유니콘 트롤 아주 네. 좋았습니다.
벌컬 과연 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 성학승 선수. 성학승 선수 태그가 너무 늦었던 것이 참 아쉬움으로 남는 게 이 드랍십으로 게릴라전을 당했을 적에 그때쯤에 비로소 자, 아웃보드 갑니다만 그게 또 스캔이 되네요. 네, 테란의 멀티타임이라고 느낀 거죠, 성학승 선수가. 네, 그러면서 길이 좁기 때문에 어떤 길을 조이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역시 성학승 선수 뭐 유닛 컨트롤 아주 좋습니다. 네. 테란이 지금 멀티를 성공을 하게 되면요, 적으로서는 이 테란이 베럭스도 많이 늘어, 오베럭스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팩토리도 늘어나고, 적으로서는 테란의 물량전을 막기가 정말 어려워지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럴커를 수송을 통한 멀티 견제, 이건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의 럴커 역할을 럴커가 해줄 수 있을 것인지. 네, 적으로서는 이제 뭐 어떤 샌드위치 플레이를 위한 일단 물량을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양쪽에. 자, 직접 드랍된 마린, 레딕. 네, 이거는 바로 뭐 언덕 밑에 탱크 깔아놓고 뭐 수송 조금씩 날려가면서 하는 그런 플레이인데. 그렇죠. 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안 선수가 유닛을 유인하는 거죠. 드랍십 두 기로 어느 정도의 유닛을 상대할 때 이쪽 벽쪽으로 붙게 되면은 시즈 탱크의 그 영향력을 포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잘 얼커 공격.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시 드랍십 탑니다. 마리메리. 네, 성학승 선수로서는 저 드랍십이 알밀 수밖에 없는데, 역시 드랍십 잡는 건 스커지라고, 스커지를 이렇게 대동을 해서 잘 써줘야겠죠. 네, 럴커를 가리기 위해, 숨기기 위해 오버로드까지 뛰어놨지만은, 네. 지금 타이밍 아주 좋습니다, 럴커. 자, 하지만 디펜스 매트에서 걸린 이제 탱크 피해를 잊지 않습니다. 네, 대면 선수는 지금 이제 멀티를 해야 될 타이밍이었어요. 네, 조금만 더 지나면 오히려 테란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적으로서도 멀티가 필요한 그런 타이밍이죠. 또 하나의 멀티가 필요한 타이밍이고. 네. 지금 성학승 선수 또한요, 성학승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일단 이 방어의 모든 점병력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러나 드랍, 이 오버로드, 이 수송 업그레이드까지 끝난 상태였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아마 6시도 멀티라는 것 같아요. 3시뿐만이 아니라 6시까지 멀티 성공하게 되면 저그가 어느 정도 여차여차해서 버티면 물량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역시 6시 선멀티. 자, 하지만 본진이 위험한데요. 상황. 네, 근데 생각보다 네, 드랍 하나에서 내린 말이 셋과 매디 둘. 네, 병력이 적어서 적을 능으로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막을 오지 않고 있어요. 네. 랠리 포인트 지정해 놓고 지금 뭐 몰랐나 봐요. 지금 다른 곳에 동시 공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럴커 한 개 왔는데. 럴커 좀 더딥니다. 네. 자, 드론이 약 4기에서 5기 정도 잡힌 것 같거든요. 임요한 선수도 지금 딴 데 보고 있었나봐요, 잠깐. 네. 네, 미터스 이제 보충됩니다. 지금 임요한 선수의 진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요한 선수. 일단 이 테란이 멀티가 없게 되면은 한 번에 터지는 그 가공할 만한 위력 앞에서 참 큰 힘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자원이 떨어졌어요. 네, 생각보다 빨리 자원이 떨어졌고요. 이 성학승 선수의 앞마당 멀티 견제가 정말 뛰어난 한 수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임요한 선수가 워낙 공격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지금 멀티가 아직 안 됐어요. 본진의 커맨드 센터를 띄우려고 만들어는 놨는데 아직 이동도 안 하고 있고요. 네, 이제는 공격용에서 주력 부대가 어떤 멀티 확보용으로 용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임요한 선수 멀티 타이밍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이 공격을 시도하고 하다가 멀티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학승 선수가 많이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저렇게 하면서 버티기만 하더라도. 그렇죠. 네, 물량전으로. 이제 뭐 뮤탈 게릴라보다 떴거든요. 역공이죠, 역공. 네, 본진 서프라이 대포 툭툭 쳐주면서 자극을 하게 되면 임요한 선수가 이제 오히려 불안해질 수가 있는데. 저는 자원이 지금 채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본진 쪽으로 직접 들어온 성학승 선수. 네, 뮤탈 럴커 콤비네이션 굉장히 좋은 조합이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무서웠던 겁니다. 저 SCV는 지금 미네랄 지역에 어떤 다 찍어줘야 되거든요. SCV가 저렇게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임현 선수 그러면 베럭스도 놀고 있을 테고 생산 시설도 놀고 있을 텐데. 성학승 선수 어떤 타이밍 좋은데요, 성학승 선수. 네, 이건 완전 고육지게네요. 완전히 버티다가 그 고통을 참고 참다가 이렇게 자기는 멀티 하고 나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얻고만. 사이언스 퍼실러티까지 날아가게 되면 선수 이렇게 되면은 이거 다시 상태가 되는 듯한데요. 네. 지금
이 성학성 선수가 오버로드 수송 업그레이드가 끝났을 때 임유한 선수는 아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임유한 선수는 방어 태세보다는 일단은 공격 일변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 지금 성학성 선수는 자원이 참 많아요. 이 네. 게스 자원이 아마 넘칠 거예요. 그때 이런 식으로 대규모 폭탄 드랍을 하게 되면 임야 선수로서는 너무 힘들거든요. 네, 뮤스탈이 이제 한 부대가랑 마린이 됐기 때문에 약 10기 같은데요. 드랍시 아마도 멀티를 스캔을 한 거예요. 멀티를 잡으러 갔는데 성학승 선수가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임야 선수가 첫 경기 굉장히 밝아지다 약간 어두워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지금 현재 뮤탈리스크 숫자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멀티 쪽 한마당 아반드 쪽으로 공격 들어오고 있는 성학승 선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위험한데요? 네. 이거 뭐 임유한 선수 막을 방법이 없죠. 이렇게 되면 자원줄 끊기면서 임유한 선수 시즈 탱크도 잡힙니다. 네. 이거 경기 더 이끌어 나가기 어려워지는데 힘든 상황에 임유한 선수. 네, 본진은 정말 건물이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지지! 지지 선언입니다. 지지 선언하는 임유한 선수. 네. 임유한 선수. 초반은 누가 봐도 임유한의 페이스였다. 드랍십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중간까지 막는 것 외에 성학승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성학승은 테란의 멀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시점에 정확히 역습을 가했다. 그리고 자신의 별명을 오뚜기 적으로 만들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오래된 속담이지만 그만큼 자주 잊혀지기도 하나 보다. KPGA 위너스 챔피언십. 경기 수나 리그의 규모에 비해서 일정은 빡빡했다. 전체 기간은 겨우 한 달, 16강 이틀, 8강 이틀, 그리고 4강을 하루에 마무리해야 했다. 8강부터는 조별 풀리그였지만 재경기가 나오지 않았다. 결승이 1월 24일로 확정되고 바로 일주일 전 4강전. 바로 그날 MBC 게임에 전설이 있었다. 바로 7시간 생방송. 당일 아침만 해도 제작진 사이에 농담으로 그런 말이 오갔다. 결승이 다음 주니 재경기가 나오면 무조건 끝이 날 때까지 해야 한다고. 그게 현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재경기는 실상 홍진호로 시작하여 홍진호로 끝났다. 4강 풀리그 마지막 경기. 홍진호와 성학승의 대결. 홍진호는 1승 1패, 성학승은 2승이었다. 성학승이 이미 진출 확정이었기에 조금 느슨하게 했고 그리고 홍진호가 당차게 이겼더라도 재경기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승부에 있어서 진실했고 홍진호는 패배했고 재경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재경기 역시 강도경이 1패, 홍진호가 1승인 상황에서 3경기에 홍진호가 패배함으로써 연장 재경기에 돌입했다. 홍진호 스스로 자신의 승리와 재경기를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두 번이나 재경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연장 재경기의 마지막, 역시 홍진호가 1승, 김정민이 1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홍진호의 승패가 중요시 되었다. 맵은 김정민이 무패를 기록한 로스트 템플. 홍진호가 진다면 또 재경기다. 그러나 홍진호는 승리하고 새벽 2시 7시간 생방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당시 12경기의 열전 중에서 김정민의 강력함이 드러난 경기를 하나 골라보았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8시 쪽에 보이는 모습이 바로 강도경 선수의 저그가 되겠습니다. 네. 노란색 저그입니다. 그리고 6시의 진영이 바로 김정민 선수의 테란. 네. 6시 테란. 참 테란 유저들이 꺼려하죠. 그렇죠. 예. 네. 자, 김정민 선수의 모습이 지금 살짝 보이고 있는데 수영되고 있죠. 표정이 어두워요. 네. 이 6시 테란만으로도 참 이 테란 유저로서는 참 껄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게다가
그나마 이 로스트 템플에서 저그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8시, 6시 저그란 말이에요. 강동근 선수에게 아무래도 이 자리오는 좀 더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이 일단 자리는 그렇습니다. 직선 거리로는 가깝고 육로로는 참 먼 그런 위치를 그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뮤탈의 어떤 기동성이 많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맵인데, 일단 서로 빌드우드만 본다면은 이런 12시, 2시만 아니라면 사실 어떤 승부의 방향이랄까 빌드우드의 방향은 테란이 먼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차피 저그는 초반 멀티를 할 테고요. 여기 내에서 테란은 8베럭스로 가든가 아니면은 물론 이제 정찰 안 해서 위치는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8 서플라이 간 다음에 어떤 그 정상적인 방법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뭐 지금 김정민 선수는 뭐 8 서플을 가고 있고요. 자, 제 5경기에서 바로 김정민 선수와 강도경 선수가 경기를 펼쳤었죠. 바로 플레인스 투 힐 고지를 향하여라는 맵에서 그때는 강도경 선수가 승리를 했었어요. 네. 강도경 선수가 어렵게 얻은 1승을 바로 김정민 선수에게서 뺏었는데, 자, 이 연장전의 첫 번째 경기 과연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저도 이 방금 이 6경기 끝나고 쉬는 시간 손 씻고 왔어요. 손에 네. 땀을 지어가지고. 아, 네, 그렇죠. 지금 뭐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덥죠. 네. 네, 저희 뭐 땀을 뭐 흘리면서 다 진행하시고 해설하고 있는데, 이 방송 게임 방송사는 뭐 이렇게 연장 경기 가는 거는 이렇게 9경기까지 쉽지가 않아요. 네. 거의 뭐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빠르게 멀티. 앞마당 멀티하고 있는 강도경 선수. 강도경 선수 지금 6시에 김정민 선수가 위치했다는 것을 보자마자 비교적 아주 뭐 마음 편해지죠. 지금 뭐 앞마당 멀티는 뭐 분명하게 원활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강도경 선수 초반에 뭐 아주 조급한 마음 없이 아니면은 방어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없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빠르게 멀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김정민 선수 SCB. 자, 깊숙이 들어옵니다. 자, 마린 나가네요. 네, 일단 보내보는데 뭐 어떤 벙커러시의 의미보다는요, 벙커러시 뭐 가능하다면 시도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머린, 보통 뭐 선수들이 쓰는 표현으로 날마린 뭐 이렇게 쓰는데, 뭐 매디 없이 뭐 그렇게 한번 푸시를 한번 해보는 그 정도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가능하면 벙커러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벙커러시! 네. 자, 마음이 급해진 강도경 선수 지금 이 벙커러시가 네. 가능한 것이 뭐냐면, 강도경 선수가요 본진의 그 해처리 있지 않습니까? 메인 진영 해처리에서 라바 관리를 안 했어요. 모두 드론을 생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글링이 안 나온다면 벙커러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린들 보충됩니다. 네, 벙커에 벙커 완성. 네, 벙커 완성됐네요. 들어가는 마린. 자, 벙커러시 성공한 거들은 김정민. 네, 근데 썬큰 컬러니가 나오면 사거리에 닿거든요. 저 썬큰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정민 선수의 마린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네. 하는 모습이고. 썬큰 일단 완성됐죠. 썬큰 완성됐으면은 SCB 수리. 네, SCB 한 기로는 수리가 부족하고요. SCB가 더 와줘야 됩니다. SCB가 두세 개 정도 와줘야지. 왜냐면 썬큰뿐만 아니라 저글링도 모여서 동시 공격해주게 되면 이 벙커가 깨지기 쉽거든요. 자, 지금 이거 파괴 되죠? 네, 지금 SCV도 동시에 와줬어야 돼요. 자, 벙커 파괴! 김정민 선수가 좀 약간 실수를 한 건데, 왜 저렇게 머리만 보냈는가? 이거는 좀 약간 좀 실수네요. 네. SCV를 같이 보내서 3기 정도 수리해주면 썬큰 때려도 튼튼하거든요, 벙커가. 네. 김정민 선수 지금 이제 아카데미도 올리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네. 자, 글쎄요. 강도경 선수의 입장에서는 드론이 약 두세 개 정도 파괴가 됐고요. 네. 그리고 뭐 그리 큰 타격은 안 입었어요. 그렇죠. 적으로서는 뭐 큰 손해 봤다고, 순간적으로 짜릿했다고 봐야지 손해 봤다고 보기 좀 힘들죠. 네. 아카데미보다 먼저 포토리를 거슬하네요. 네. 이건 또 거기에 이은 패스트 드랍십을 또 생각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드랍십을 아예 단거리로는 짧으니까, 공중으로는 짧으니까 드랍을 가는 네. 다시 갑니다. 네, 이거는 좀더 계속 압박하겠다 이런 오버로 잡히는 건 뭔가 의미가 좀 다르죠? 네, 이거 괜찮아요. 6인데 말은 6인데 썬큰의 사거리 밖에서 압박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자, 고충되는 썬큰 코머니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썬큰이 만들어집니다. 네, 하지만 썬큰 작게 됐죠. 1.4 썬큰 깨집니다. 네. 김정민 선수 초반부터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네요. 공격적인 네. 김정민. 바로 이런 모습이 그 프로게이머들을 지향해야 될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돼요. 굉장히 공격적, 공격 일변대 플레이. 네, 일단은 자, 드론 많이 잡힌다. 네, 드론 이거 잡아주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강도경 선수 오히려 나가서 피해 커요.
네. 예, 안 나가도 되는데. 안 나가도 되는데. 그렇죠. 정말 안 나가도 되는 상황에서 나갔다가 들은 두기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강동원 선수가 너무 헝그레해지죠. 그렇죠. 긁어부스럼이라고 좀 기다렸다 저글링 나와서 싸워주는 게 좋은데 김경민 선수 지금 뭐 이 날마린 옷이 먹혔어요. 좀 어느 정도 매딕 없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체크들이 빨리 올라가서 탱크 빨리 가주면은 저그 멀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스파이어 건설하고 있는 강도경 선수. 자, 말이 또 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저그가 뮤타를 뽑아도 테란 어떤 본진 치러 가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멀티를 맞기가 급급해지거든요. 자, 이제는 본진을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스파이어가 완성되고 뮤탈 몇 개가 뜨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소수의 저글링과 그리고 드론과 쌍꺼풀로 막아낼 수가 몰라요? 있어요. 네, 아직까지 자원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 그렇지. 아, 성큼 박 김정민 선수 성공했어요. 완전히 성공했어요. 이거는 뭐 김정민 선수가 유도한 대로 지금 그렇죠. 강동원 선수가 움직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인 압박감을 상당히 많이 느낀 네. 거예요. 지금 사실 저병력으로는 뚫긴 힘든데 뚫릴 수도 있어. 메딕 올 수 있어. 저그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정도 타이밍이 이렇게 과감하게 왔으면 메딕도 오고 파이어벳도 오고 먼저 한 부대가 와서 싹 할 거라는 그런 그 심리적인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예측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지금 뭐 앞마당 쪽으로 저렇게 그 성우 콜로니를 건설을 해놓게 된다면 유동적인 이 공격 유닛이 아니 이기 때문에 쌍꺼풀 콜론이 움직일 수 없죠. 네. 뭐 본진에 뭐 거기 들어가는 쫓아갈 수도 없고요. 그렇죠. 차라리 강동원 선수가 더 대범하게 썬큰을 조금만 만들고 두 기 정도만 더 만들고 네 대범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한 기는 취소했네요. 콜론이를 그리고 이제 눈치 채서 취소했는데 뮤타를 먼저 뽑았다면 오히려 더 피해를 줄 수도 있었어요. 네. 더레스로 꼼꼼하게 방어하고 있는 김정민. 스타포트가 조금 전에 올라갔었거든요. 네, 스타포트의 에드온이 됐습니까? 자, 불 들어오고 있는 스타포트. 나옵니다. 이거 드랍십이죠. 네. 아 이제 병력 상당히 되고요. 본진 네. 방어도 하면서 드랍으로 이게 드랍이면은 네. 드랍이 먹히면 네. 이거 난리가 나죠. 네. 이거 그렇죠. 먹히면 본진 뭐 거의 완전히 숙대밭이죠. 자, 멀티인가요? 네, 와도 저 뮤탈은 숙대가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미사일 터렛이 생기는 것을 되는 것을 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이 뮤탈 리스크 큰 효과 못 거두고 지금 김정민 선수 사각 보이지 않는 곳으로 지금 이 드랍십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아, 저 드랍십이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같이 육로로 가주는 거는 뭐냐면 언덕을 썬큰을 피해서 언덕 위로 날라주는 거거든요. 저거는 바로 그러니까 앞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그쵸. 아니면은 이 8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은 일명입니다. 이것은 일명 이제 노가다 드랍이라고 그렇죠. 한번 드랍십을 갔다가 왕복해주는 바로 옆에서 네. 이 짧은 동선을 이용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몇 번 해주는 거예요. 네. 아, 본진입니다. 본진. 네. 그렇게 그리고... 되면 저그 완전히 본진. 아 그럼 내가 걸리면 안 돼요. 네. 자 드랍십 하게 되면은 아 위험한 상황 봤습니까? 네 봤죠. 자 하지만 접근을 못합니다. 드랍십으로 병력 실어 나르는 네, 근데 선수. 지금 저... 뮤탈 리스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다 봐서 보면서도 알면서 나가는 상황. 여기에 정말 많은 저그 유저들이 허를 내둘렀어요. 네, 자 뛰입니다. 말이 뛰는 상태. 아 이거 저글링 그리고 뮤탈 리스크로는 막아내기 힘들죠. 아 네. 본진 피해 심각합니다. 공격자는 김성민. 너무 본진 완전히 잡히겠네요. 근데 지금 메딕하고 나뉘어 있거든요. 린 일부가 그거는 같이 붙여줘야죠. 하지만 아, 지금 방어를 뮤탈 한기 네, 본진 완전 잡힌 1.4 스파이어 먼저 공격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 강도경 선수 이렇게 되면은 경기하기 힘들죠. 네, 저 스파이어 메딕이 저렇게 많으면 뭐 깨집니다. 잡힌 아, 모든 병력 모두 소진. 아, 강도경 선수 표정 굳어지네요. 예. 접근을 못하면 못하는 저글링. 이렇게 테크트리 완전히 내려가고 지금 여기서 레어가 파괴되면은 그런데 지금 김정민 선수는 사이언 스포실리티까지 완성됐어요. 네, 계속 병력도 만들어지고 있고 추가 병력까지 가게 되면 자 스포링 풀까지 집중 공격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 네. 다시 드랍십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저그 강동원 선수가 1패를 가는 것을 시작합니다. SCB가 왔군요. 공일업되어 있는 상태. 네. 자 스포링 풀 역시 깨집니다. 김정민 선수 사실 8시, 6시 또 이 오버로드를 강동원 선수의 12시 쪽으로 먼저 날렸기 때문에 투베럭스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김정민 선수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베럭스를 6시에서 올렸을 때 이 8시 저그에게 참 이미 늦어버린 테크트리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을 한 김정민 선수입니다. 네. 사실 이 타이밍에 아, 네. 히드라덴을 짓다가 히드라덴 짓다가 지금 스포링풀로 바꿨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럴커로 가는 게 좋긴 좋은데 레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된 마린이. 자 성크는 하나씩. 자 드론 다 나옵니다. 드론 다 나오는 성은 마지막 공격인 지지. 자 지지 선언하는 강도경. 와 이거 뭐 연장. 아무튼 그렇게 제 경기는 끝이 났고 홍진호는 결승에 진출. 성악승과 최고의 저그전 대결을 펼쳤지만 홍진호는 자신의 저그 천적을 그때 만났고 아쉽게 패배했다. 이후 통계로도 유일하게 홍진호에게 저그 대 저그에서 앞서는 성악승이 왜 하필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것은 지금 봐도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 축하드리고요. 네, 김정민 선수에게 역시 메달과 오타관 그리고 상자 상금 300원과 그리고 금메달 트로피 그리고 상자 발렌타인데이 때 2002 KPGA 투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